생태숲 안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조성, 뭐 개울이 형성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울이긴 하지만 이 개울을 따라서 양 옆에 저희가 심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식생들이 생겼고 군락지를 이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나무 그늘 밑에서 자라고 있는 지금 둥글레랑 애기나리 그리고 돌단풍 이런 것들이 굳이 식재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서식 군락지를 이루기 시작을 해서 생태숲의 이름 다운 장소 공간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쪽은 나무를 심거나 뭐 씨를 갖다 뿌리지 않고 자연적으로 내버려 둔 지역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작은 나무들 중에 많은 게 뭐 중국 단풍이랑 뭐 찔레도 많이 있고 층층나무, 참나무류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지금 여기서 크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한 7년, 8년 전부터. 저희 서울숲 같은 경우에 최초로 시민 기부를 받아서 만들어진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업이랑 지자체 그리고 일반 개인 그런 데서 직접 예 기부를 하고 또 기부한 뭐 돈으로 나무를 구매를 해서 직접 식재도 하고 그랬던 구역이라서요.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 예, 이분들이 서울숲을 조성한 분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거죠. 여기가 사슴을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키웠던 데라 사슴들 쉼터라고 해야 되겠죠? 비가 오거나 뭐 겨울에 추워지거나 하면은 저 안에 들어가서 쉬라고 쉼터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슴들이 앞에 방사장이 따로 조성이 되는 바람에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저게 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냥 곤충 호텔식으로 곤충들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도록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는 사슴의 집이었다고 하면 이건 사슴 먹이통이었었거든요. 2012년 이후에 사슴 사육장이 앞쪽에 따로 생기면서 지금 7년 동안, 8년 동안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기 지붕에 올려놓은 나무들이 하나 두 개씩 빠져도 아마 계속 예, 존치는 될 겁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있을 거예요. 생태숲은 그런 공간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생태숲 안에 들어온 연못, 물들이 중랑천으로 나가는 물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돌들이 놔져 있고 그 돌들 옆으로 수초들하고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고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곳, 저는 그런 공간으로 되게 좋아하는 구간이고 네, 여기는 생태숲의 가장 큰 연못이고요. 저희는 3번 연못이라고 불러요. 이 공간이 생태숲 안에서는 가장 조망이 좋은 공간이고 새벽 아침 시간대나 오후 좀 늦은 시간대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새 날아다니는 소리 그리고 가끔 연못에서 물고기 튀어오르는 소리 바람 소리 저 가운데 떠 있는 억새들 움직이는 소리 움직이는 모양 그리고 연못에 비친 건너편 나무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도시 안에 이런 공간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아니면 잠시 어디 뭐 강원도 뭐 시골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저도 그래서 이 공간을 제일 좋아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숲공원에서 사슴을 키우고 있는 사육사 최미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슴들을 꽃사슴이라고 왜 할까요? 근데 몸에 꽃과 같은 하얀색 점이 있어서 꽃사슴이라고 하고요. 우리 공원에는 27마리의 꽃사슴이 같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사슴들은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소와 돼지와 같이 반추를 계속하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앞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우재류라고 해요. 이런 동물들을. 그래서 구제역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그거에 걸릴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시거나 들어오셔야 되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이 하게 되면 저랑 같이 들어오셔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진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잎불과 잎불의 차이점을 보이시나요?
네, 크기 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어른 4년 이상 된 성록, 다 큰 사슴은 성록이라고 하죠. 성록의 뿌리고요. 이거는 2살짜리 아직은 어린 청년의 뿌리입니다. 이 뿌는 봄이 되면 뚝 하고 떨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래, 뚝 떨어진 다음에 다시 나기 시작을 하죠. 그거를 노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경 상태에서 겉에 벨벳과 같은 피부가 벗겨지고 나면 이제 이런 뿌리 생기는데 그거를 뿔 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년 뿌리 바뀌어요. 아침 이렇게 봄에 오셔가지고 얘네 뿔 누가 잘랐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소 오시면 이런 뿔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한번 오셔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